아직 세미는 자고 있습니다. 여기가 앵케렘, 앵케렘. 여기는 세례 요한 탄생교회. 저기가 지금 문을 안 열었네. 세인트 존 바하림이라고 돼 있는데, 바하림은 산이라는 의미, 산에, in the mountain. 앵케렘은 애인이, 앵케에 대해서 애인이 뭐라 그랬어? 사슴의 샘이라 그랬잖아. 사슴의 샘. 앤. 앤이 뭐냐면, 샘이잖아, 샘. 샘. 사슴의 샘. 케렘. 케렘은 비냐드. 포도 덩크를 의미해. 12시까지인데 왜 안 열었지? 12시 안 됐잖아. 응. 김쌤, 일어났어? 알란. 여기는 세례요한 탄생교회 왔어요. 근데 입구가 문을 닫았네요. 다른 출입구가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저 위에 수도원처럼 또 운영되고 있거든. 근데 거기로 문이 열리지 않을 텐데, 여기 호스텔이 공사가 다 끝나서 저쪽으로 열었는지. 원래 12시까지 열려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막 여기 열렸어? 아, 이쪽이 열렸네요. 자, 쌤 이제 내려와. 자, 가자. 가자. 잠잤어?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포기했으면은 못 들어오는 거야. 이쪽으로 와. 여기는 지금은 프란체스카 수도회라고, 그 수도회에서 지금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야. 여기 보면은 여러 나라 언어로 이렇게 말씀이 적어져 있어. 여기 중국 사람들도 있네. 한문도 적혀 있어. 이리 와봐. 한국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뭐라고 쌤아? 이게 이제 저기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말씀이야. 여기는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는 곳이야. 저 안에 가면은 동굴이 있어, 동굴. 지금 미사가 있나?
여기 모자이크가 있구만. 이 안에 모자이크가 있잖아, 저 안에. 이게 모자이크가 보면은 비잔틴 시대에 교회에 모자이크래. 여기 보면은 이 마크가 있잖아. 두 개 팔 겹치고 있는 마크. 저게 이제 여기 성지 교회라는 것을 인증하는 그런 프란체스칸 그 밑에 십자가가 있잖아. 십자가가 있고 그 안에 네 개의 십자가, 작은 십자가 있고. 어? 저건 예루살렘 크로스야. 예루살렘 십자가. 들어가 봐. 여기 위에 보면은 그림 있잖아. 저기 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는.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으면서 그 사역이 시작됐으니까. 저 아래는 이제 세례요한이 탄생했다는 그 동굴에 저기 보면 탄생했던 자리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 거야. 저기 보면 이제 세례요한 탄생. 그 밑에 보면은 그 자리가 이제 세례요한이 탄생했다는 그 자리야. 네, 저기 밑에 보면은 세 개 이제 그림 있잖아. 첫 번째 그림에는 세례요한의 탄생 모습이 나와 있고, 중간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제 만나러 온 그 모습. 세 번째 그림은 세례요한 머리가 잘라져 죽잖아. 참수돼서 그 그림.